빈티지라는 곳에 와봤어요. 여기는 빈티지 숍은 아니고 그냥 브랜드 이름이 아메리칸 빈티지인 건데 되게 예쁜 아이템이 많더라고요. 한국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. 약간 발레리나 니트 같은. 그럼 귀엽다. 잘 쓰나? 이번에는 세잔이라는 브랜드에 와봤어요. 여기는 제가 예전부터 너무 궁금했던 곳인데 온라인으로만 보다가 드디어 와봤습니다. 되게 괜찮다. 에코백인데. 퀄리티 있는데? 펜도 되게 두껍고. 펜도 귀여운데? 부인의 가디건. 귀여운 것 같아. 뭐 나름 인증받은 것 같아. 인증. RMS 뭐 이런 식으로. 앞에 보면. 아, RMS. 그러네. 받았어. 괜찮아. 퀄리티. 먼저 봤을 때 소리 괜찮아. 생각보다 좀 큰데? 와 이건 뭐야? 그 그러니까 이상한 게 있어. 우리 아자수가 있었던 거 뭐지? 뮤세. 뮤세였는데? 아 여기 프랑스 신문. 아 여기 다 있네. 여기가 셀린의 헤드오피스입니다. 이렇게 가다가 뜬금없이 셀린이라고 음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사무실이라고 하네요. 또 신기한 거는 바로 옆에 이거 있잖아요. 이 건물. 이거는 겐조 사무실이에요. 두 개가 붙어 있어요. 신기하여라. 여기에 빈티지 샵이 있어서 들어가 보려고 해요. 들어가는 복도가 이렇게 생겼어요. 너무 예쁘죠?
여기가 제가 오늘 가려는 편집숍인데요. 빈티지 편집숍이에요. 뭔가 들어가기 전부터 예쁜 게 많이 보이는데 어떤지 한번 볼게요. 이번에는 폴랜드 매장에 와봤어요. 제가 유튜브 하면서 예전부터 선물도 보내주고 했던 브랜드인데 파리 다녀보니까 실제로 많이 보이더라고요. 궁금해서 와봤고 또 여러분들이 요청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. 궁금해요. 저는 파리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입어봤어요. 지금 안에 텐셀 올 터틀넥 탑이랑 그다음에 레드 컬러의 스웨터, 리버시블 스웨터를 입고 아래에는 트러플 블랙 진 그리고 겉에는 소피아 블랙 코트를 입었습니다. 캐시미어 코트라서 굉장히 따뜻할 것 같아요. 오늘 날씨가 좀 춥거든요. 그래서 좀 레이어드를 많이 해서 껴입어봤어요. 출발해볼게요. 프렌치 브리오슈래요. 과일이랑 같이 나오는 걸로 시켰고요. 뭔가 프렌치 토스트랑 비슷할 것 같지만 이게 남편은 초코 덕후이기 때문에 브리오슈라고 적혀있는데 프렌치 토스트 느낌이고 되게 바삭한데 과일도 가볍고 그런 섹시한 느낌? 지금까지 빈티지 숍들 작은 곳들 많이 갔었는데 확실히 여기가 셀렉션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샤넬 그 빈티지 재킷 같은 것도 굉장히 상태가 좋고 아주 클래식한 것도 있고 에르메스 백 같은 것도 종류가 많아서 한 번쯤 와볼 만한 것 같아요. 근데 어포인트먼트를 꼭 예약을 하고 와야 된다는 거 그거는 참고하세요. 콜라 샌드위치가 먹다 보니까 되게 맛있어요. 일단 감자칩이 조금 맛이 특이해요. 약간
달콤하기도 하고 썰티하기도 하고 먹을수록 맛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햄들도 종류마다 맛이 약간 다르더라고요. 같이 먹으니까는 맛있네요. 저기서